우리가 오르가즘을 얻을 때 1번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. 그건 뭐냐면 통증이 없어야 돼요.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.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데 오르가즘이 있다 없어요. 그래서 성생활 전에 굉장히 잘 느끼던 분들도 당연히 이제 갱년기가 오고 건조증이 오고 통증이 있으면 아 성생활을 안 해야 되는가 보다 평가하고 성생활을 안 하시잖아요. 옛날에 뭐 한 20년 전부터 있었지만 뭐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성생활을 조금 오래 한다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. 근데 한때 그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을 된다고 해서 호르몬 치료를 또 안 하게 됐잖아요.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또 안 하면서 건조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건조증이 많아지고 통증이 되니까 성생활을 이제 못 받아주잖아요. 통증 때문에. 근데 그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년 전부터 생겼어요. 그런 기계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성생활이 뭐 10년, 15년, 20년 이렇게 길어진 거죠. 그렇다면 거의 65, 70, 70 넘어서까지 느낌이 통증 없이 느낌 있게 그런 성생활이 가능해지고 있고 정말 저희 클리닉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. 저는요 폐경편도 잘 느꼈어요. 근데 폐경 후에 통증을 치료하고 나서 느낌이 오는데 왜 이렇게 깊죠? 그리고 왜 이렇게 느낌이 좋아요? 젊었을 때에 비해서 10배, 20배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. 젊었을 때가 성생활에서 얻는 오르가즘이 크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적다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. 근데 저는 진료를 하고 많은 폐경 환자, 오르가즘 환자를 보면서 절대 젊은 사람이 뒤지지 않고요. 훨씬 폭이 깊어요. 단 조건이 하나 있죠. 건조증이나 폐경으로 인한 질건조증으로 인한 통증이 없어야 되고 그 조건 한도 내에서 성생활 질 관리가 잘 된다면 절대 젊은 사람이 지지 않고 얼마인지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65, 70, 70 넘어서까지 가능하다.